마비노기에 드디어 신규 전투 재능 점성술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는지 볼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영상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악동 뮤지션과 함께 콜라보한 영상이 드디어 나왔네요. 풀 버전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점성술사 업데이트 프로모션 영상입니다. 꽤나 이쁘게 표현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점성술사 신규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니엘과 딜레니입니다. 점성술사에 대한 스킬들이 나왔는데요. 무려 12가지의 스킬들이 나왔습니다. 쇼케이스 때도 설명했던 별의 성체라는 점성술사의 요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레를 통해서 점성술사가 필요한 아이템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성술사의 전용 무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형낫과 오브입니다. 특히 대형낫의 경우는 메모리얼 플라워 사이드, 블로니의 사이드 무기도 나와서 굉장히 좋네요. 외형들도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전용 인챈트 같은 경우도 접두, 전미 세 가지 인챈트가 나왔는데 주로 상위 던전들에서도 볼 수 있는 인챈트들이네요. 보조무기 오브도 나왔습니다. 이 오브 같은 경우에는 카드 드로우 강화에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뷰 개선입니다. 쇼케이스 때 보여줬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환경 설정을 없애고 아예 새롭게 꾸민 환경 설정이 나왔고요. 여러가지 지저분하게 보였던 마비노기의 캐릭터명들을 간단하게 지어줄 수 있는 업데이트 내역도 나왔습니다. 또한 상점 시스템도 바뀌었는데요. 열자마자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네요. 다음은 마비노기 20살 온타임 이벤트입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되고요. 방법은 마비노기에 접속만 하면 되는데요. 구성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고급 에코스톤 각성제 20개랑 정세공 20개는 굉장히 크네요. 교역 파트너 캐릭터 카드도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프리시즌 내용입니다. 7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하고요. 덤바튼이 아니라 티르코네일에 있는 떠돌이 점성술사에게 말을 걸어서 대표 캐릭터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시 제공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시즌이라는 건지 주간 던전 횟수도 좀 더 확장되었네요. 무엇보다 이번 프리시즌 때는 달라진 점이 있는데 바로 내가 원하는 버프를 5개를 직접 선택하는 버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버프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직접 5개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데요. 굉장히 보기 좋네요. 주말 적용 버프로도 에코스톤 성공 확률 10% 증가, 특별계조 성공률 5% 증가, 인챈트 성공률 10% 증가 등 다양한 것들이 버프가 적용됩니다. 특히 퀘스트 같은 경우도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출석 퀘스트와 미션 퀘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퀘스트 보상으로는 각 퀘스트 완료 시 별의 기운 40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별의 기운 40개로 점성술사에게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시즌 의상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깔끔하고 이뻐 보여요. 시원해 보이고요. 그 다음은 스타 트윈 퍼피 박스입니다. 드디어 천년 묶음 퍼핏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개당 1,500원이고요. 퍼핏박스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천년무기이 드디어 나왔어요. 야, 그동안 비쌌던 가격이 드디어 좀 하락하게 됐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스페셜 라이브 스타웨어를 보면은 마비노기 방송 혹은 인방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스트리머처럼 꾸밀 수 있는 모션들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점성술사 이벤트에 대해서 빠르고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직접 홈페이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